네, 각각 어제 펼쳐진 4강에서 이재훈에게 패한 박성준, 그리고 서기훈에게 패한 나도현이 한 장 남은 국가대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오늘 대결 펼치게 됩니다. 첫 경기는 아젤리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현과 박성준의 대결 함께 지켜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저그 진영이자 박성준입니다. 자, 박성준 진영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에 맞서는 이제 나도현 선수의 진영이, 나도현 선수는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 네. WCG 예선전을 통해서 두 선수의 어떤 그 경기력을 좀 살펴보면, 특히 나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오상택 선수의 저그, 주영달 선수의 저그, 최가람 선수의 저그, 마지현 선수의 저그 등을 예, 꺾고 올란 만큼, 예, 특히 그 저그전에 상당한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박성준 선수는 이제 오버로드를 아래로 보내고 있고요. 일단 이 아젤리아라는 맵의 어떤 특징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는 저그 프로토스, 테란 대 테란 두 경기를 보셨지만, 역시나 이번 경기도 중앙 집중형의 어떤 힘싸움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반에 러시 거리가 좀 멀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도 빠른 멀티 이후에 대규모의 물량전 형태로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러쉬거리가 일방통행이라는 점, 그 점을 감안을 하면 나도현 선수의 무서움을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즉, 박성준 선수의 경우에는 센터에 집중하는 중앙 힘싸움형 플레이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의 기동성을 네. 살리는 드랍 플레이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나도현 선수의 어떤 그 초반 벙커링과 같은 예, 치즈러쉬를 워낙 또 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러쉬거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박성준 선수는 이렇게 스포닝풀을 먼저 가면서 좀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습적인 플레이로 상대편의 기사는 확실히 제압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현, 그러니까 박성준 덕지가 기본적인 상대편의 초반 러쉬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초반 러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성준 선수는 바로 멀티를 이어나가야 될 거예요. 지금 나도현 선수가 뭐 러쉬거리 조금 길다는 이유로 원베럭 플레이를 한다거나 뭐 더블을 초반부터 빨리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네, 정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찰, 나도현 선수의 정찰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박성준은 곧 상대편의 본진 포구요. 네, 굳이 뭐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지 않더라도 스포니풀의 어떤 건설 이후 좀 그 테크트리 자체가 좀 늦더라도 가난한 플레이 워낙 강한 박성준 선수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현재 초반 상황으로서는 뭐 두 선수 모두 다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 저글링이 달리고 있는데 하태희 감독의 모습이죠. 자, 박성준도 네, 문제는 지금 이러한 저글링의 움직임을 나도현 선수가 모르고 있다는 게 크거든요. 자, 입구 쪽에 병력은 많지 않아도 바리케이트는 미리미리 쳐놓긴 했는데요. 그렇죠. 저글링 6개 달려오죠. 아, 그러나 지금 SCB로 뭐 중간에 오는 걸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두 마리나 지금 이거 나도현 선수 들어갈 데가 있을까요? 눈치 빠른데요 이거? 네. 네, 방금 같은 경우 빠른 구드런 플레이 때문에 네, 정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나도현 선수가 잘했습니다. 이제서야 저그 진영으로 SCB가 들어가는데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나도현 선수의 어떤 예측, 판단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양 선수들 먼저 상대편의 초반 작전에 대해서 네. 대비하고 온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출발 자체는 나도현 선수가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빠른 그 구드런 플레이 저글링의 피해를 받지 않은 상태다가 빌드 자체도 아주 가난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아카데미 건설 이후에 머린 메딕 파이어베이스의 어떤 그 타이밍 러쉬를 잡기가 보다 수월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제 박성준은 앞마당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나도현 선수 아카데미 반지어졌습니다. 배럭을 쉬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카데미와 엔지니어링 베이를 같이 올려서 공업을 빨리 할 계산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건물, 추가적인 건물 생산은 무엇이 될지, 아니면 멀티를 염두에 둔 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새로운 건물의 건설의 모습은 안 보이고 네. 기본 방어 썬큰 이 아젤리아 맵이 저그에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은 바로 그 앞마당 게스 멀티를 바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입구 쪽에 미네랄 멀티 쪽에 방어 라인을 탄탄해 한 다음에 예, 투게스 체제를 가져가야죠. 네, 자 꼼꼼히 SCB 살려서
자, 상대편의 정찰 확장 타이밍이라든가 현재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레어 타이밍을 재는 거죠. 네. 자, 파베치 나오자마자 병력들이 약간 전진하네요. 자, 공동유니만 나온 상태에서 일단은 봉쇄 병력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나도현. 오늘 경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양쪽의 감독분들은 당연히 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박성준 선수의 경우에는 아버님까지도 또 이 용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네, 국가대표가 되느냐 마느냐 그 고민이니까요. 아, 근데 나도현 선수 자, 전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성큰 콜로니 예, 세 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메딕이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마린과 파벨만 가지고 나갔어요. 아, 근데 박성준 선수가 지금 SCV 하나 잡겠다는 네. 생각은 좋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저글링의 규모를 보여줬어요. 네, 아, 이거 나도현 선수의 어떤 결단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네. 왜냐면 저글링이 없고 아, 박성준 상대편에 빈집 들어가고 있고요. 네, 뚫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아, 네. 나도현 선수 또 SCV 세워놓은 거 보세요. 아, 나도 들어와서 지금 마린 둘러쌌죠. 이거는 머리 다 죽어도 결국은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마린 뭐 저거는 두기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전진에 있는 병력이에요. 자, 성군 세 개 밖에서 네, 근데 뚫기는 힘들죠. 네, 성군 세 개 저글링 없다고 들 아직까지 네, 아무래도 네, 투캐스를 먼저 가져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네, 뮤탈리스크 쪽을 선택하는 건 좀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네, 원캐스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나도현 선수 역시 그리고 또 아마 스캔을 통해서 뮤탈리스크 스파이어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체크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네. 바로 배럭 이후로 팩토리 올리는 거 보세요. 압박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병 병력을 더 네. 늘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물론 박성준 선수 역시 컨트롤이 뛰어납니다만 최근에 그 테란 선수도 또 저울리 러커를 상대로 탱크 없는 가운데 머린 메딕으로 충분히 그 견제가 가능하고 시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박성준 선수가 뭐 일단은 예, 러커가 나온 다음에 얼마만큼 적의 테란의 병력을 소모시켜주고 압박할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단 지금 테란 머린들이 서 있는 진영상 뚫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조금씩 그렇죠. 일어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러커가 확보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는 바로 가스멀티 안쪽에 있는 가스멀티를 하나 또 해야 돼요, 박성준 선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처리 세 개짜 가져갑니다. 게스가 있는 거 12시죠. 아, 바이오닉을 꽤 많이 두텁게 쌌습니다. 방벽을. 아, 이거는 정말. 들어갑니까? 아, 이거는 과감한 결단이 그리고 러커가 나오냐고 박성준 선수 어째 러커가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자, 선크롤이 깨졌고 그런데 문제는 러커가 안 나왔어요. 아니, 선크롤이 깨지기 전에 나와야 돼요. 자, 선크롤이 근데 골고루 깨지고 있거든요. 러커 두 개면 됐고 막긴 막아도 드론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박성준 선수. 네, 드론의 시스템을 통해서 시간을 벌었거든요. 야, 나도현 선수 진짜 예술이었던 게 한 5초 정도만 더 시간을 끌었더라도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거든요. 네, 러커 변태한테 네. 동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박성준 선수가 글쎄요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드론을 동원해서 막았는데 예, 일단은 저 병력을 좀 밀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밀어내서 예, 일단 그 시간을 러커를 통해서 번 다음에 바로 이 지역 예, 이곳의 게스가 좀 돌아가야지 다수였던 뮤탈리스크를 운영해서 네. 센터를 진출하고 다른 곳에 확장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도현 선수는 출발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입구 중심으로 박성 선수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랍십만 한번 써주게 되면 또 박성 선수를 흔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네, 스타포트에서 뭔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박성준 선수는 드론이 좀 적더라도 초반에 좀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난한 플레이를 하더라도 운영으로 좀 극복을 하는 선수예요. 즉 나도현 선수가 여기서 흔들기를 하겠다고 드랍십을 써주는 건 좋은데 그게 또 스커즈에 격추되거나 뮤탈리스크에 그냥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고 막히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기회의 턴이 박성준 선수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박성준의 운영이라는 기본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네, 겁니다. 지금 이 드랍십이 나도현 선수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본진 플레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나도현 선수가요 이 시간이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저그가 유리해집니다. 네, 멀티를 노립니다. 멀티 현재까지 무방비예요. 네, 아 이거 피해가 좀 있겠는데요. 네, 아무것도 없죠. 자, 이 게스트 기지가 돌아가야지. 러커가 와야 돼요. 러커 드론 빼야죠. 드론. 근데 문제는 네, 드랍십 또 태우면 됩니다. 지금 스코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스코지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지금 스파이어는 완전 됐을 거거든요. 네, 지쳐 애비들이 스코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본드 쪽에서 오버로드 나왔고 자, 첫 번째 타격 꽤 유효했습니다. 나도현
아, 지금 나정훈 선수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렸다면 스코어즈는 격전됐을 거예요. 근데 네. 바로 빼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메카닉까지 추가가 돼요. 네, 잘하고 있는 건 이 8마리의 머린 매직을 버리지 않고 드론이나 잡겠다고 버리지 않고 중앙 힘싸움에 합류를 시켜준다는 게 나도현 선수에게는 아주 탁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쌓이고 있습니다. 나도현 병력이 네.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병력이 추가돼요. 지금 어차피 나도현 선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네, 장기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그 박성준 선수를 제압해야 됩니다. 아, 지금 탱크가 한 대가 와도 탱크 하나 잡겠다고 박성준 선수는 뮤탈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두 대 모아서 나왔어요, 나도현 선수. 네, 자, 뮤탄 타겟을 네. 본격적으로 지정. 박성준 선수는 그 네, 선두 콜론을 더 지어서 시간을 더 벌어야 됩니다. 자, 베슬도 빨라요. 네, 베슬을 고치고 있었기 때문에 뮤탄 잡지를 못했어요, 베슬을. 네, 근데 어차피 그 약간의 시간만 더 지나게 되면 박성준 선수도 지금 유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플레이를 펼치는 건데 그렇죠. 예, 입구 쪽의 압박을 견디면서 시간만 벌어주면 박성준 선수에게도 한 방이 있습니다. 서플라인 깨졌죠. 문제는 시간을 벌 수 있을까냐거든요. 하나밖에 없고 러브 없어요. 나도현 선수의 기세 자 뚫렸죠. 오늘 아. 장난이 아닌데요. 네, 거기에다 나도현 선수가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마당 예찬이 깨졌고요. 태클을 뒤로 잡아주지 못했다 나도현. 박성준 자 그러면 다 공격 방향 확정지게 될 건 본진이 될 건 마음대로죠 나도현. 이건 이미 나도현 선수가 승기를 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너무 심각하게 둘렸습니다. 뮤탄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시간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아 지지. 아 지지. 자 나도현과 박성준의 대결. 아 박성준 네. 어제 준결승 이후로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는지 나도현 선수가 좋았어요 오늘. 네 지속적인 그 박성준 선수가 힘을 가다듬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안 줬다는 게 가장 주요했습니다. 네 나도현은 타이밍 좋았고 판단 좋았고 그리고 뒤에 대한 본질에 대한 철저한 대비까지 있었습니다. 네 약간 그 배럭을 쓰고 있는 타이밍에 엔지니어링 베이를 만들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화면에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구석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나도현 선수. 아 그랬나요? 네. 공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야, 철저한 준비 끝에 나도현 박성준을 잡으면서 게임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갑니다.